모르시겠다면은 이 신에 못 붙어치시옵소서.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대망내제? 소신이 바로 개동이를 살린 장본인이옵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 영계 소문에 못 붙어치시옵소서. 대중상 장군의 아들이라면 분명 처형시켰다고 들었소이다. 근데 대망내지께서 살려주셨다니요. 대체 무슨 연유인지 털끝만큼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다 밝히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저 아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사옵니다. 허나 몇몇 신료들이 역신의 운명을 운운하며 대중상 부자를 죽이려 들었사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나라의 충직한 요동 무장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얄팍한 술수였사옵니다. 그저 말씀이 좀 지나치시옵니다. 얄팍한 술수라뇨. 아참. 폐하! 제왕주우는 마땅히 죽어야 할 대역죄인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역죄로 죽어 마땅할 바로 그 자가 이 고구려를 구했소이다. 대체 무엇이 역신의 운명이란 말이오? 오히려 이 자들을 음해하고 국론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인들이오. 이는 중대한 모략이옵니다. 현혹되지 마소서, 서패야! 모든 결정은 폐하의 의중에 있어옵니다. 저들을 살려둔 것이 역모라 생각되시면 당장 소장들을 처형시켜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폐하께서 친히 대중상 부자의 그 한스러운 족쇄를 풀어주시옵소서. 불어주시옵소서, 폐하! 불어주시옵소서, 폐하! 불어주시옵소서, 폐하! 아니되시옵니다, 폐하! 저들을 복권시켜서는 아니되시옵니다, 폐하! 이젠 다 알아들었소이다. 그만들었시오. 지금 우리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국력을 낭비할 틈이 없소이다. 흩어진 국론을 한데 모으고 이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중상 부자와 같은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중히 여겨야 할 것이요. 하오나 폐하! 대중상 부자를 용모로 몰았던 신료들이나 이를 지키려던 제장들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싶소. 대동이는 고개를 들라. 폐하, 개동이의 원래 이름은 대조영이옵니다. 본래 이름을 찾아주시옵소서. 경들은 들으시오. 예, 폐하. 지금 이 시각부터 개동이란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너는 대조영이니라. 심히 그 이름을 허락하노라. 황은이,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자맛이 아주 좋구만 그래. 조용히를 요동으로 데려가지 말고 이 평양성에 놔두게. 머나먼 변방에서 무장으로 썩히기에는 아까운 아이야. 내 곁에 두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일세. 이곳 평양성엔 너무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 오부가의 욕살들이나 신료들이 곱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야. 자칫 조영이가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네. 정치는 썩은 곳일수록 배울 것이 더 많은 법이네. 그만큼 썩은 물도 쉽게 들 수 있는 곳이지. 걱정 말게. 비록 늙긴 했어도 이 형계 소문이 조용히 하나. 괜찮은가? 영원아, 밖에 누구 없느냐? 소란 피울 일이 아니네. 자네 얼굴에 식은 땀이. 글쎄 별일 아니라도 기가 쇠했을 뿐이. 좀 쉬고라면 곧 괜찮아질 거네. 성에 남께 싸웁니다. 그건 절대 아니 된다. 아버님, 전 그동안 밑바닥에서 노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사옵니다. 이젠 개동이가 아니라 대조영으로 이 평양성을 살피고 싶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된다고 하였다. 두 번 다시 이 얘긴 꺼내지 말걸.